미래 있는 친환경 축산, 희망 있는 장생 축산을 주제로 최종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동시에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축산업의 기반 확보를 위한 축산업의 의지를 다지는 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축산업 미래 비전의 기반으로서 축적된 대한민국 축산업계의 기술력을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으로 알리기 위해 개최된 국내 유일의 국제 축산 박람회입니다. 안전스님의 축산업은 전체 난도니 벌써 쌀을 지쳤고요. 7개 품목이 10대 품목이 우리 농업에서 생산액이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한 40%가 축산물에서 지금 농업이 시장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보다도 더 빠르게 연 한 4% 정도씩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우선 대구에서 이 행사를 개최한 게 2011년부터 4회째 이제 개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구 나름대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축산 농가는 대구에 많지는 않지만 축산업 교통에 있어서는 대구의 강점입니다. 또한 축산 농가 박람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교통편이, 참석하는 데 있어서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지리적 요건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시장, 농림부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산 농가가 최근 들어서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질병 문제로 어려워지는 것 같고 단가 문제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이 축산 박람회를 통해서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의 그간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전환기를 하고 있지 않나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이 축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가 축산의 합법화 문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기념농부 문제라든지 또 안전성 문제, 전염병 문제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가 돼서 새롭게 정말 전진화된 축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지난 20년 동안 축산은 연 5%대 가까운 급속한 성장을 보여서 앞만 보고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성장과 함께 기본과 원칙을 소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서는 축산업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축산인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방역과 사회 환경 개선, 분뇨 처리에 있어서 나 하나쯤이나 하는 생각을 그리고 나부터 앞장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축산이 처한 위기를 피해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회가 열리는 박람회 주제인 미래 있는 친환경 축산, 희망이 있는 상생 축산은 우리 축산이 가야 할 과연 자책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과 이웃과 함께하는 상생 축산을 위해서는 질병, 무허가 축사 수거와 김정남